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겁많니인데요. 먼저 묻지 않는 말.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 The 그렇지. The boy is coward. 묻는 말. boy 그렇지. Is the boy coward? 하면 되겠죠. 왜 이래? Okay. Is the boy coward?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boy를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꿨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그 소년이란 말은 그 남자라는 말로 바꿨으면 되니까 the boy는 he.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the boy는 안 보이고 대신 he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그래서 coward의 뜻은 겁많은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여기에 be 동사가 있는 문장이고 coward의 반대말은 그렇지. 척척이네. brave, 용감한.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얘는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Runners.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고요. 그 다음에 how are the runners 하면 될 거고요. How are the runners? The runner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엔 the runners가 있어야 할 자리에 the runner 대신에 they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었네요. They are thirsty. 그렇죠.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 runner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hirsty의 뜻은 목마른 이라는 어떤 시니까 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어로는 how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봐야지 묻는 말 되죠. How are the runners? 했더니 they are thirsty. 막 달리기를 하고 와서 목이 마른가 봐요. 더운 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너는 언제 졸리니? 만들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해요, 선생님이. 그렇죠. 여기서 누가다는 뭡니까? 그렇죠. 너는 졸리다니까? You are sleepy.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졸리니? 너는 졸리니? 어린 Are you sleepy?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언제 졸리니?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하면 언제 졸리는지 물어보는 거죠.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나는 대략 한 10시쯤이면 졸려. I am sleepy I am sleepy. PM 이라고 읽으면 돼요. PM. Around 10 PM. 뭐라고요? Around 10 PM. 그렇죠. 그럼 문장 전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am sleepy around 그렇죠. I am sleepy around 10 PM.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Around 10 PM이 대략 10시쯤이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Around 10 P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얘가 you로 바뀌어야 되니까 비동사 am은 are가 돼서 이리로 가겠죠. 그래서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Okay. How about you, 예빈? When are you sleepy? 10시에 자요. 10시에 안 한다. 오케이. 일찍 자네요. 오케이. 건강에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오후 10시쯤에 깨어있니? 입니다. 그쵸.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깨어있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깨어있다. You are You are awake. 묻는 말. 너는 깨어있니? Are you awake? 그러면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있니? awake? Are you awake at 10?
그렇지. Are you awake at 10 p.m.? 하면 되겠죠.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런 질문에는. 그래서 I am sleeping. I am sleepy야, sleeping이야, sleepy야. Sleeping. 그렇죠. 맞다. I am sleeping이야 되겠죠. 그럼 I am sleeping이 나는 자는 중이다라는 뜻이면 sleep의 뜻은 뭘까요? 자다. 그렇죠. 하다시니까 ing 붙여서 자는 중이란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됐으니까 다시 비동사 넣어야지 문장이 될 수가 있다.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그럼 awake의 뜻은? 그렇죠. 깨어있는, 일어나 있는, 이런 뜻이고, 어떤 시니까 문장 만들려고 be 동사 있어야 되고, awake의 반대말은? 그렇죠. sleeping. 자고 있는이죠. 깨어있는 거에 반대말은 자고 있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sleepy란 단어도 있는데, sleepy의 뜻은 뭐죠? 그렇죠. 졸린이라는 뜻이죠. 얘는 어떤 시죠? 근데 졸린 거하고 자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똑같은 건 아니야. 졸린다고 자고 있진 않을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할 차례.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죠.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그래서 your turtle is sick. 그럼 바로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 너의 거북이 아프니? It's your turtle sick. 그렇죠.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쓰죠? Your turtle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is it sick 한 거하고 똑같네요. It is sick 했다가 is it sick 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my turtle이 있어야 될 자리에 my turtle 대신에 it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Kretcha,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오케이, 그래서 sick의 뜻은 아픈이라는 어떤 시고, 그러니까 be 동사 있어야 되지 문장이 되고, sick의 반대말은 그렇죠, healthy의 뜻이 뭐니까. 이라는 어떤 시죠? 얘도 똑같이. 얘도 어떤 시니까 여기 이렇게 비동사가 My turtle is healthy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와우. 아주 훌륭하게, 아주 빠르게 잘했습니다. 8분밖에 안 걸렸어. 10문장 하는데. Excellent. 잘했습니다. 안녕. 와.